폴란드 크라쿠프에 갔다 왔습니다. 사실 크라쿠프는 딱 두 가지 보러 갔어요. 아우슈비츠, 비엘리츠카, 소금광산. 따라서 이 두 장소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아우슈비츠... 참 가슴 아픈 곳이죠. 아이고... 여기구나. 그 말로만 듣던 철로. 가장 슬펐던 곳은 아이들의 신발이 쌓여져 있던 곳. 자세한 내부는 직접 가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끝나고 크라쿠프 시내로 돌아와 게토 영웅광장에 갔어요. 이 의자들은 절대로 앉으라고 만든 의자가 아니에요.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 여기에 의자를 가지고 모였었대요. 근데 아시다시피 수용소 끌려갔으면 네. 그 이후로 쓸쓸히 의자들이나 물건들만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의자 조형물들을 만들었대요. 오전에 아우슈비츠를 보고 와서 그런지 가슴이 좀 더 쓰리네요. 그 다음에 유대인 회당도 갔다 왔고요. 코다레바? Cover your head. 아, 오케이 오케이. 와. 항상 교회나 성당을 보다가 이런 유대교 회당을 보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. 유대교 회당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. 다음 날 비엘리츠카 소금광산에 갔습니다. 이야.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작이 아닙니다. 진짜예요. 순도 100% 진짜. 티켓 예매를 못했어요. 현장 예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표가 없을 수 있어서 불안했거든요.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표를 사는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. 한국인 아주머니 네 분이 버스표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더라고요. 도와드렸죠. 근데 이분들 일행 한 명이 빠져서 표가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얼떨결에 일행이 되고 같이 돌아다녔죠. 진짜 청주에서 오신 네 분 감사합니다. 그렇게 소금광산 구경했어요. 되게 반가웠겠다. 반가웠어. 내부는 정말 멋졌어요. 진짜 소금인가? 냄새는 잘 안 나. 야, 이게 뭐야? 우와. 와. 이 모든 게 다 소금으로 만든 거라니 대박이었어요. 특히 성당 부분. 와. 진짜 아름답네. 무슨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성 같았어요. 진짜 여기가 하이라이트네요. 사실 크라쿠프 좋은 데 더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크라쿠프는 이 두 곳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아,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소 체코 프라하입니다. 영상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네요. 영상 찍는 거 편집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폴란드 자쿠파네입니다. 좋은 자연 영상 기대해주세요.